오늘 역시 감기에 좋은 감기차를 만들 거예요.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내가 이제 이걸 많이 먹었어요. 봉을 따서 가운데를 파내고 여기다 꿀이랑 무랑 해서 이렇게 뭐 황토흙을 발라서 아궁이 저쪽에 넣어갖고 이걸 주는 단지에 넣어서 해준 것을 먹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채쳐서 꿀하고 해서 한 숟갈씩 아침 저녁으로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. 무도 감기에 좋고 배도 감기에 좋고 꿀도 감기에 좋고 자 생강은 여러 가지로 좋죠.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로 피 혈액순환도 좋고요. 그래서 이걸 갖고 어떻게 하냐. 자, 이거 채치고 해서 할 거거든요. 시작. 이거는 스님만 줄 게 아니고 우리 준이도 그죠. 준이하고 건이도 잘 맞고 하니까. 갖고 이걸 그냥 이렇게 같이 해서 씹어 드셔도 좋아요. 그래서 감기 기운 있을 때, 뭐 없을 때, 무만 있을 때도 무를 이렇게 해서 저 생강하고 같이 해갖고 끓여 드셔도 돼요. 네. 배추는 이렇게 감기, 가래 있을 때 많이 먹으면 안 되지만, 그렇죠. 이 무는 가래 있을 때 먹으면 이 가래를 잡아줘요. 가릴 때도 도라지 가루가 좋다는데, 어때요, 도라지 가루? 아, 이제 그 가래, 거담제로는 좋은데, 목에, 스님처럼 목이 건조해갖고 자꾸 그쵸. 목이 그럴 때는, 염증이 잘 생기고. 그걸 먹으면 안 돼요. 왜냐면 아주 그 목을 더 바짝 말려버려요. 그래서 더 기침을 더 나오게 해요. 내가 저 그때 목에 자꾸 기침이 콕콕 나온 거예요. 네. 그래서 그걸 먹었네요. 그렇게. 오. 도라지 가루 말이죠. 도라지 가루를 한 숟가락 먹었어요. 우리 도라지 가루가 많이 있거든요. 먹었더니 이게 목이 더 뻣뻣해지면서 기침이 더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거담제구나를. 그렇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내가 이제 해보고 그렇죠. 몸소 체험을 해봐야 알아.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목이 그 기침 윤활유를 주는 거예요. 효과로?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. 이건 평상시에 먹어도 상관없는 건 아니거든요. 이제 겨울에는 한 번씩 먹으면 좋아요. 한 번씩 먹으면 좋아요. 목 피곤할 때 먹어도 좋지 않는가요? 좋죠. 뭐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. 혈액순환이 잘 되고. 기계보다 더 잘 썩시네. 자, 뭔가요? 자, 소금을 좀 넣습니다. 소금. 우리가 소금을 넣으면 당분이 더 올라와요. 맞아. 또. 소금 얼마 넣죠? 네? 소금 3꼬지 넣습니다. 근데 3꼬지. 이거 자기들 넣어서 먹을 만큼 넣으면 돼요. 또, 이건 생강가루예요. 네. 그 다음에, 이거는. 이거는 지금 안 넣고 먹을 때 타서 먹어도 돼요, 이 가루는. 그쵸. 근데 지금 넣으면 훨씬 숙성이 돼서 그쵸. 더 맛있어. 네, 맛있어. 자. 이거 요리할 때 넣어먹어도 맛있어요. 네. 이제 버무려주고. 응. 향 너무 좋다. 다 넣어서 버무려갖고. 네. 꿀도 버무려주고. 아, 꿀이 향이 너무 좋다. 자, 진짜. 꿀은 다? 아버님 꿀이죠. 우리 거북이야. 더? 다 해야 돼. 자기 집중이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그래야지 자꾸 뭔가 만들어지고 뭔가 이거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아. 진짜 만들어지고. 뭐 먹어봅시다. 맞아보니까. 맛있어. 좋아. 진짜 맛있어. 자, 며느리 먹어봐. 이제 줄게. 계피사탕 맛 있잖아. 맛있네. 아주 건강한 맛이야. 건강한 맛. 진짜. 이렇게 있으면. 가서 봐, 천천히. 좋지. 와, 맛있다. 맛있어. 자, 이거는 하루 지나면 드실 수 있어요.
그냥 뜨거운 물에 타서도 먹을 수 있고 끓여서 먹어도 되고 아시죠? 그래서 이제 이거는 먹는 것은 임자 마음대로 드시고 겨울에 그 감기 안 오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먼저 요 목을 따뜻하게 해주고 마스크 쓰고 또 어디 가다가 갑자기 어딘가가 찬바람이 들어와요. 감기 오려면 그때 그냥 드라이기로 그 뜨겁게 거기를 달궈주면 되고 또 이거 차를 마시고 그러면 감기 또 끝! 예. 예. 오늘 유튜브도 끝! 끝! 건강하십시오. 네. 건강하세요. 구독, 좋아요. 자, 구독,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죠. 그 양심 불량하게 누구처럼 보고만 나오면 그 나빠요. 예. 안녕.